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부터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는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모두 나오셔서 말씀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본질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 그리고 기도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함께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장막을 다 지은 후에 그 장막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보니까 먼저 그 모든 것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셨다라고 합니다. 본문을 볼까요? 1절 보시니까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 제단 또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구별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발라 구별했다. 약간 좀 속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이 음식이 내 거다라고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침 발라놓는다는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건 내 거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바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목사로 또 장로로 집사로 임직할 때 우리가 안수를 받는데 그것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야. 그걸 이제 하나의 임직식으로 대신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임직을 하면서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기름 부음 받는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한 후에는 이 일들의 계수함을 받아 감독하는 자들은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후반절 보세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런데 이 헌물에 뭘 드렸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러분 그냥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먼저 왔습니다. 즉 이 정도면 뭐 할만하지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구나 이런 임프레션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헌신하는 그 가격을 우리는 입술로만 때우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은 어쩌면 누구나 외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임직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 당시에 한순간의 고백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따라오는 헌물,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 구별되었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지 그 정도의 헌물이 아니라 와 이 정도로 이렇게 크게 어쩌면 힘에 지나도록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크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 결단고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지금도 소 한 마리는 제가 가격은 잘 모르지만 엄청 큰 가격이고 옛날에는 소 한 마리가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는 혹시 입술로만 헌신을 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도, 그리고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섬기도로 구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시간과 교회적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재정적으로 기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정말 나의 헌신이 말뿐인 헌신인지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대로 그 정도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헌신이 제대로 된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따라가는 진정한 헌신인지를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게르손과 무라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그 드려진 기름 부어 드려진 그 소와 수레 이런 여섯 대를 나누어서 쓰게 했는데 성막 안에서 어깨에 메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돌보는 고핫자손에게는 이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일들은 무거운 일들 정말 실어 날아야 할 일도 많으니까 소도 필요하고 수레도 필요한데 실은 어깨로 날아야 하는 고핫자손에게는 소위 주지 아니하고 다 어깨로 직접 손으로 하게끔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지나침이 없으시다. 분명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히려 우리는 성막 안에 있는 일만 하는 대단한 자손들이야. 이런 교만의 틈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막 안에서 일하는 고아 자손들에게는 이와 같은 소와 수레를 따로 주지 아니하고 친히 어깨로 그 수고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희생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희생의 양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정도는 동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주 안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구별된 주의 일꾼들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들의 헌신이 입술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삶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